브래시오브 노블레스를 마지막에 사용함으로써 갖고 가라. 너 버퍼 없애라. 난 브래시오브 네. 노블레스를 없앨 거다. 네. 전혀 쓸모없거든요. 지금 네. 올림피아드에서는. 네. 그 브래시오브 노블레스 버프를 먼저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경기 시작 10초 전이고요. 두 선수는 네. 나왔고요. 네. 지금 벌써부터 네 버프와 함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보면은 크레이독턴을 먼저 사용하고 이제 처음부터 데미지 딜링을 많이 주겠다는 네. 거죠. 네. 두 선수 모두 네 CP가 점점 빠지고 있고요. 네, 가디언 싸움은 바뀌었고요. 네, 크리티컬 히트가 뜨고 있습니다. 아, 네, 벌써 콤프야 선수는 CP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콤프야 선수는 매지션 싸움으로 바꾸면서 MP 소모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시 체인지 바디로 살짝 이제 돌린 다음에 자신을 힐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두 선수 모두 크리티컬 히트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네, 잠시 약간 물러선 모습이죠. 네, 네, 네. 준비 기간을 갔네요. 서로 이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다시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네. 조금 더 한숨을 돌리고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네. 보시면 브래시오브 노블레스를 사용하네요. 네, 콤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지션 사무를 다시 바꿨거든요. 네네. 네. 이제 체인지 바디 걸렸죠. 체인지 바디 썼습니다. 아긴슈 선수는 두 분 다 지금 두 분 다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네, 한 명은 토끼. 토끼 한 분은 네. 저기 네, 저 옛날 그 할로윈 이벤트 때 썼던 그런 네, 할로윈 토끼와 할로윈 상대로 네, 다시 했고요. 네. 됐고요. 공격하면은 바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못 하고 있죠. 네. 네,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또 공격을 네, 다시 풀렸고요. 네, 다시 두 분 다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 콤페 선수의 HP가 약간 더 낮은 모습이고요. 네, 바로 그걸, 힐로 채우고요. 네, 힐로 그거를 안 콤페 선수가 지금 또 가디언스 엔젤로 가디언스 사모님 또 바꿨단 말이죠. 네. 지금 또 다시 파이널 인미시빌리티 스킬 사용해서 무적 상태가 됐거든요. 콤페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공격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두 선수 모두 무적 스킬 썼는데 이러면 두 선수 모두 공격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하게 되면 무적이 풀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네. 네, 하지만 콤프야 선수가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그 풀리는 타이밍을 아긴슈가 노려야 되겠죠? 네, 네. 아, 지금 저희가 이 경기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지형지물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화면을 잡기가 힘들어요. 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아, 다음 경기장에 올림피아드 네, 스타디움에 나오길 바라면서요. 네, 지금 콤페 선수는 네, 무적이 풀린 네, 상태고요. 다시 공격이 들어가요. 네. 지금 콤페 선수 디버프를 방어해서 NGSNG 먼저 사용을 했고요. 네, 지금 HP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 네. 서로 치열한 전투를 네, 두 분 모두 누적 있습니다. 데미지 상황을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다시 또 체이지 바디로 사용했죠. 네, 개구리 상태가 되셨습니다. 근데 아긴슈 선수가 지금 할 게 없어요. 왜냐면 CP를 채우고 싶은데 CP를 리커버리 포엠이 아, 배틀랩소디를 사용했죠. 아, 배틀랩소디 상태시군요. 네, 지금 끝내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네, 끝내고자. 아긴슈가 여기서 데미지 충분히 내려갑니다. 네. 이때 최대한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네, 지금 데미지가 많이 깎이고 있는데요. 보면서 잘 롤리스톤을 써서 그렇죠. 롤리스톤 네, 써서 롤리스톤. 살짝 피해야죠. 배틀랩소디 끝날 때까지 살짝 피해 있다가 네.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와야죠. 네. 네. 아,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버프와 변신, 네. 각종 디버프 등등 지금 유신 채트에서 이제 말이 다 꼬일 정도이시죠. 예, 아, 네, 아기슈 떨어졌고 다시 체인지 네, 바디로. 아기슈 선수 체인지 바디 상태였다가 다시 또 회복했고, 네 지금 장비를 지금 보신 건가요? 조금 이제 약간의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를 네네네네. 변신 상태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버티신 건 아니에요. 네, 그랬을까 봐 저도 놀랐어요. 네, 다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고요. 아기슈 선수 다시 롤링스톤으로 이제는 아기슈 선수가 잠깐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과연 보시면은, 서로 누적 네. 데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네, 누가 승리를 할지 예측하기 네, 어렵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콤프선수가 아직 배틀랩도 때 안 썼단 말이에요. 네. 쓸 것 같거든요. 타이밍을 노려야 네. 될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6분의 경기 동안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나갔고요. 체인지 바디 네. 스킬도 사용했고요. 다시 요정 모드로 변신을 하셨고요. 아, 팔랑거리네요. 네. 저는 저거 개인적으로 팅커벨이랍니다. 팅커벨이라고 네, 부르시나요? 팅커벨로 변신했다고. 아, 네. 네, 그냥 그런. 알겠습니다. 네. 팅커벨. 네, 아기슈 선수.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콤페 선수 다시 또 변신 모드가 풀렸고 아기슈 선수와 함께 네네 다시 또 배틀랩소디가 나올 때 됐거든요. 이제 네. 서로 이제 싸운다는 거를 콤페 선수도 알고 있어요. 네, 두 선수 모두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제. 아, 이제 또 롤리스톤 또 이제 한번 또 타이밍을 보죠.
타이밍을 보고. 네, 아무래도 네. 첫 경기를 승리로 가는 선수가 월드 올림피아드 클래스전에서 영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한 경기 외에는 모든 경기에서 1경기를 승리한 선수가 이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왔는데, 네, 베트레스토니가 나왔고요. 아기슈 선수가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롤리스톤 딜도 안 되고 지금 리오가니제이션은 딜을 딜이 될 것 같은데. 아, 네, 두 선수 지금 전면전에 들어갔나요? 아, 네. 수 있었는데 네, 그냥 전면전 하나요? 지금 듀얼 클래스 소위빗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조금 베트남 딜을 네. 두고 보고 해보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네, 콤페 선수 끝까지 지금 네, 지금 네. 아긴시우 선수가 1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네, 한 발짝 미스인센터 영웅의 자리에 앞서가시는 모습입니다. 두 선수 네. 모두 경기력이 상당하신 네. 콤프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배틀랩스 쓸 때 자신이 누적 데미지가 조금 안 된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걸 네. 또 아긴시우가 눈치를 채고 누적 데미지가 안 되니까 나 누적 데미지 이길 거야 해서 계속 돌고 네. 있었죠. 상당히 그 운영을 그렇죠. 네,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네. 네, 네. 누적 데미지를 통한 운영을 잘해주신 것 같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위 서버 아긴시우 선수가 1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문이 열렸네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콤보 선수 뛰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뛰어넣고 아겐시우 선수도 5초 전, 4초 전 크레진 옥턴 먼저 쓰고 들어가죠. 3초 전, 2초 전, 1초 전 네, 경기 시작하도록 시작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되자마자 콤보 선수가 크레진 옥턴을 썼는데 아겐시우 선수 지금 큐티 킥픽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네. 그 시간 뻑인다는 거죠. 아, 네, 바로 피그 상태로 변신을 하셨고 다시 네 변신이 풀린 상태에서 다시 NJSNG까지 쓰면서 디버프를 막겠다는 네, 얘기죠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다리 상황에서 네. 서로 대치를 하면서 공격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콤페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모니를 바꾸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매지션스랑 가디언스 계속 바꿔가면서 그 상황이 어떤지 보시고 지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더 신중한 경기가 진행되네요. 네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시우 선수 지금 녹턴 들어갔죠? 크리 녹턴 들어갔고요.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콤페선수로 다시 또 피그 변신을 통해가지고 네. 안 싸우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캔슬할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과연 다시 콤페선수는 체인지 바디로 하고 그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체인지 바디 상태를 통해서 콤페선수도 지금 엑셀레이션 사용하신 상태고요. 크리티컬 히트가 나왔습니다만 네, 두 선수 다시 또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콤페 선수 CP가 거의 빠졌고요. 네, CP 끝났고 아겐시우 선수도 네, CP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콤페 선수의 HP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콤페 선수 이제 조금 이제 슬슬 롤리스톤을 변신해야죠. 변신해서 도망가야죠. 네, 아겐시우 선수가 오히려 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요. 상태고요. 아직 콤페 선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 배틀랩소디나 녹턴이 아직 안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배틀랩소디가 모두 안 나온 상황이죠. 지금 네. 이렇게 돌고 있지만 이따가 한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다시 한번 전면전에 들어가나요? 아직까지 서로 네, 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로 힐하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다시 전면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콤페 선수 HP가 다시 빠지고 있고 아기슈 선수와 콤페 선수 모두 회복을 했고요. 지금 두 선수 모두 CP는 없는 상태예요. CP도 엄청 누적 데미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여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세갈래길 경우에는 그 조형물을 통해서 지형지물을 통해서 네, 선수들이 안 보이는 약간 시야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지럽거나 지금 좀 멀리 잡아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시 두 선수의 어떤 운영이 나올지 그걸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누적 데미지를 통해 가지고 결승 아기슈 선수 이때 가져가려고 하시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무적 스킬 썼는데 공격을 하셔서 다시 풀렸고 네, 다시 변신을 통해서 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기슈 선수와 콤페 선수 모두 HP는 현재 다 모두 가격 차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경기가 서로 줄 수 없는 경기예요. 아긴시우 선수님도 그렇고 콤페 선수님도 그렇고 네, 서로 줄 수 없는 경기 네, 때문에 물러설 그렇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긴시우 선수가 네, 우승을 이스인체드 우승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콤페 선수가 그 1대1 무승부 상황을 만들고 원점으로, 네, 원점으로 경기를 되돌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신중한 네. 상황이 지금, 될 수밖에 네. 없죠. 지금 보시면 블레싱 오브 노블레스 먼저 사용했는데 저 마지막에 뜬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이널 캔슬로
버프를 날릴 수 있는데 블레싱 오브 노블레스를 날리겠다 이거죠. 네, 지금 콤페 선수 다시 뛰어나오고 있는 모습이시고요. 다시 이제 경기를 진행할 것 같은데 네. 엔젤스 엔젤 썼고요. 두 선수, 와, 아 다시 콤페 선수는 가디언스로 하모니를 바꾼 상태고요. 네, 지금 또 다시 서로 네, 다시 전면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선수 계속 아이시오 선수가 먼저 HP가 까졌고 이제 아 다시 또 서로 지금 다시 또 체인지 바지를 통해서 신중한 경기를 네, 진행하고 있죠. 개구리 모드 방 변경이 되셨고요. 아 알 수가 없네요 진짜. 두 선수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제가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콤페 선수는 지금 다시 볼로 지금 석상 뭐야 석화 상태가 됐고요. 네, 아기슈 선수는 석화 상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아 콤페 선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배틀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고 네, 승부를 보려고 네, 합니다. 승부를 치시려는 건가요? 지금 네 다시 공격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기슈 선수 안맞 지금 도망가진 않아요. 해보겠다는 네. 거죠 한번. 네. 아 크리티컬트가 뜨고 있고요. 아긴슈 선수와 콤페 선수 모두 HP가 많이 깎였다가 지금 콤페 선수는 회복을 하셨고요. 콤페 선수 지금 이제 아긴슈 선수가 체인지 바디 써서 돼지로 변신한 상태고요. 다시 풀렸고 네 다시 전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누적 데미지에 따른 운영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크리지 녹턴을 무마시킨 것 또 컸지만 근데 그거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못 말씀 못 드리거든요. 네. 지금 아긴시우 선수부터 아까랑 똑같이 돌로 변신해서 간데 지금 서로 지금 돌로 변신했는데 네. 지금 아네 아긴시우 선수가 이 경기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스인 센터 영웅의 네. 아긴시우 선수 카스티엔 서버의 아긴시우 선수가 아. 이스인 센터 영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제가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두 선수 모두 누적 데미지를 진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심한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네.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결과 면에서 굉장히 작은 차이로 네. 해내신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콤프의 선수도 우승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굉장한 아, 경기를 보여주셨다는 네.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카스티엔 서버 아긴시우 선수가 네, 이스인 센터 최종 영웅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